수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사고인데. 아, 그래도 신호가 파란불이었군요. 잘 달리고 있던 중에 굉장히 큰 사고가 났습니다. 몸이 많이 안 다치셨으리라 걱정이 좀 이렇게 안 다치셨어야 하는데 라는 걱정이 됩니다. 자, 두 분 일단 화이트보드에 과실 비율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측 과실, 상대방 측 과실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써주시고요. 굉장히 좀 상대방이 과실이 커 보이는데 두 분 어떻게 써주셨을지 궁금하네요. 먼저 황미혁 변호사님 숫자부터 확인할까요? 블랙박스 과실은 30이고 상대방 과실은 70이다. 상대방이 확실히 더 많이 잘못했다. 그리고 최종인 변호사님은 반반입니까? 블랙박스 과실 반, 상대방 과실 반 이렇게 써주셨고요. 자, 그럼 황 변호사님 먼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약간은 그래도 상대방 과실이 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일단 저부터 한번 가볼게요. 예. 일단 이 영상에 보면 아파트에서 출입하는 방향에는 신호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 블랙박스 차량인 나, 내가 진행하는 교차로는 또 신호기가 있습니다. 네. 그 MC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녹색 신호등이었는데요. 이처럼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한쪽 방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라고 하면은 신호기가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직진한 상대방 차량과 신호기가 있는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직진한 나, 블랙박스 차량이 이제 충돌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는 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을 20% 정도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녹색 신호에 직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 차량보다도 내 차량의 통행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도 설령 내가 녹색 등화에 가고 있다 하더라도 전방 좌우는 철저히 살펴야 되고 또 안전운전을 해야 될 주의문은 항상 있기 때문에 0이 아니라 기본 과실을 20% 정도로 잡는 거고요. 근데 다만 조금 영상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빠른 속도인 것 같다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 차량이 나오는 것을 한 전방 5 내지 10m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점을 판단한다면은 그냥 20%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좀 더 주의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한 30% 정도로 좀 가산을 하고요. 상대 차량 같은 경우는 이미 내 차량이 녹색 등화에 오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다음에 신호기가 없는 쪽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실 한 80%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과실이 있는데 네. 다만 명확하지는 않지만 좀 선진입했던 게 아닌가라고 좀 의심이 돼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소 감산해서 10% 과실을 감산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저의 과실을 30, 상대 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봤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상대방이 잘못했다,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황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파트 출입구인지도 저는 몰랐고 보면서 또 확인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쪽은 신호등이 있고 이쪽은 신호등이 없다는 것도 설명 듣고 알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최 변호사님은 또 다 판단을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예. 그럼 판단했으면 좋겠네요. 50대 50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고 발생 장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황미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한쪽 방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고요. 예. 그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정상 신호에 따라서 가고 있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블랙박스 차량이 그렇죠. 우선권이 있다. 네네. 아.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명백한 과속이다라고 보여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 보이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일단 과속을 한 것도 잘못인데 지금 요 정지선을 넘으려고 하는 순간을 보면 이미 상대방 차는 교차로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선진입인 거죠. 선진입인 거고 지금 요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4차로인가요? 4차로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이 레카 차량도 정차를 한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레카 차량이 보통 저렇게 차를 끌고 정차하지 않는다는 거 보면 저거는 안 가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 차가 안 가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으니까 안 가고 있는 거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운전자로서는 확인을 하거나 서행을 했어야겠죠. 근데 서행을 하지 않고 계속 갔잖아요. 근데 과속한 상태 그대로 갔어요. 브레이크도 안 밟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차가 가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좀 틀었어요. 맞아요. 근데 좌측으로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후방 부분을 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직진을 계속 했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뒤쪽을 받거나 아예 안 박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뒤쪽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에서 봤을 때 이미
저희 우측 차량이 선 진입을 했다고 볼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네. 마음 같아서는 블랙박스 차량이 과실이 좀 더 많게 저는 하고 싶은데 그래도 통행 우선권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니까 네.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 5대5로 서로 부담을 해가지고 잘 마무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5대5 정도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최 변호사님 얘기 듣고 좀 또 레카 차량 있는지도 몰랐는데 또 확인을 한 부분이 좀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지금 걸려 있는데 우선 두 분의 판단을 이렇게 들어보고요. 실제 뭐 과실 비율이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는 좀 두 분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점이요. 지금은 한쪽만 신호등이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오는 차량은 신호등이 없었는데 신호등이 아예 없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교차로인. 여기서는 통행 우선권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이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선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소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보다 통행 우선권이 있고 또 이제 회전하는 차량보다는 예. 직진하는 차량한테 이제 통행 우선권이 있고요. 뭐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선진입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른편에 이제 갓길에 보면 정차되어 있는 주정차 차량이 좀 있었는데 갓길에 주정차 원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 등에서는 함부로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처럼 고속도로 등에서의 주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라고 해서 형사처벌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갓길에 주정차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도 평소에 기억을 잘 해주시고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